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노트북을 찾으러 가고 있고요. 노트북이 지금 고장 난 지가 한 2주? 2주가 훨씬 넘었는데 제가 막 수원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그래서 수리를 빨리 못 맡겼어요. 그래서 맡긴 거를 이제 지금 맡긴 지가 5일이 됐는데 다 됐다고 그래서 찾으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찾으러 갈 거예요. 빨리 찾아서 이제 밀려준 영상을 편집을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부터 약한달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케이크를 배우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그냥 관심 있던 것에 이렇게 무급휴가 와서 시간이 많을 때 한번 제대로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케이크를 배우기로 했고, 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도착을 했는데 일찍 와서 차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 두바이 있을 때는 비를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비 오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막상 매일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올까? 케이크 수업을 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어요. 아까보다 비가 훨씬 더 많이 내리고 있고, 케이크 수업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보는 거는 쉬웠는데 확실히 직접 해보니까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청난 연습을 해야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될것 같아요. 일어나기 좀 떠먹어봐. 먹을 만해. 어려워요. 연습을 많이 더 많이 해야 될것
긁어내고 다시 할 거예요. 익었겠지? 금방 익잖아. 엄청 많이 무겁네. 신기하다. 홍삼 남은 거 있는데 안 먹었어 아직. 먹어. 면역력이 최고야. 근데 막상 잘 못 느끼겠어. 꾸준히 안 먹으니까 그래. 눈은 아직 젊으니까 그러는데. 6만 원에다가 가족 분량까지 나왔는데. 어, 신기하다. 응? 신기해. 맛있다. 역시. 맛있어. 맛있어? 응. 다행이네. 지금 찍는 거야? 응. 이거 태풍 마이삭이었나? 응. 비가 많이 오네.